인적 드문 거제의 한 바닷가. 바다와 하늘이 교감하는 풍경이 근사한데요. 야, 오랜만에 왔는데 바다가 은빛이구만. 김도연 씨가 틈날 때마다 찾아오는 곳. 그의 곁엔 언제나 오래된 기타가 분신처럼 따라다닙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작곡하기 전에 꼭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서 바다 물소리도 듣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리죠.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저 기타 소리. 그래서 자주 찾는 곳입니다. 소나무 가지 끝에 가지 끝에서 기타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36년. 연주 레퍼토리만 1200곡이 넘고 틈틈이 작곡한 곡이 100여 곡에 이릅니다. 내 색깔의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작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거의 장르는 그렇게 썩 따지진 않아요. 왈츠부터 뭐 브루스, 심지어는 락까지도 곡을 쓰고 또 그런 곡들이 만들어지고 악상이 떠오르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 그 곡을 제가 부르라고 드리죠. 시끄러운 세상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자연의 풍경과 소리는 그대로 선율이 되고 노랫말이 됩니다. 남쪽 따스한 곳 갈매기 너울거리고 신비한 외도 손짓하네. 새벽을 깨우는 조선소 발걸음들이 행복을 실어 나르네요. 그가 대교를 타고 쓴 바다 보면 세상 실은 모두 다 놓고 오라 하네. 그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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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좋아. 제가 한 달에 30일 중에 20일에서 거의 25일 정도가 공연인데 뭐 이렇게 이동 거리가 많아요. 유일하게 이제 집에 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저한테는 큰 낙이죠. 마음도 좀 정리도 하고 또 차후 공연에 대한 구상도 좀 하고 이 바다 물소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기타 하나 메고 전국을 누벼온 김도연 씨의 거처. 지인의 배려로 옥탑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요. 그에게 명상은 일상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타라는 악기가 항상 이렇게 심장에 가까이 가슴에 이렇게 안고 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악기보다 가장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의 에너지가 전달이 가장 이렇게 깊게 개입돼서 전달되는 악기가 저는 이제 기타라고 보죠. 그래서 명상하고 기타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고 듣기 위해 눈과 귀가 바쁜 세상의 문을 닫고 눈을 감은 채 빛을 찾고
귀를 닫은 채 소리를 찾는 시간. 예전에는 돈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돈에 얽매여서 연주를 하러 다닌 적도 있었죠. 또 그게 많은 개런티를 받으면 그게 제가 음악의 첫 돈 줄 착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결국은 음악을 팔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남들은 열심히 해서 그걸로 돈을 전환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저는 거기서 제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자. 그리고 내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는 이 음악을 돈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언젠가부터 하여튼 용납이 안 됐어요, 제가. 돈과 욕심을 버리는 순간 음악을 발견했다는 그는 더 홀가분해지기 위해 소유하지 않는 삶을 택했습니다. 단출하게 해결하는 한 끼. 채식 밥상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고마운 성찬입니다. 지수화풍, 햇빛, 공기, 물, 흙만 있으면 자라는 거. 저도 생명체니까 제 생명체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나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고 간소한 그를 찾아서 먹다 보니까 그게 채식이에요. 밥상을 물리자마자 기타를 잡는 그에게 기타는 가장 든든한 인생 미천이었습니다.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기타인데 이 기타를 지를 내가지고 깁슨 뭐 이런 소리까지는 접근을 못했지만 이 기타를 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하루에 그 당시 때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제가 벌었어요. 엄청난 그 금액입니다. 그때는 한 달이면 뭐 20년 한 600 정도 그렇게 벌어준 악기. 큰 불을 안겨줬지만 일순간 그 불을 내려놓게 한 기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로 나이 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통 트롯인데 너무 궁착하고 밋밋하게 가니까 그 다음 나온 리듬이 뭐냐면 폭스 트롯입니다. 폭스 트롯.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초에 이제 왈츠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8분 6박인데 이런 연주가 피아노 음악으로 많이 쓰이는데 피아노 음계와 기타 음계로 치면 기타 음계가 훨씬 많습니다. 피아노 음계는 88건반이 기본인데 기타는 음계가 120개 정도 돼요. 기타 연주로 성할 날 없었던 손. 그의 손은 여전히 기타와 한 몸입니다. 기타는 왼손의 미학입니다. 오른손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는 평생을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오른손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손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고수의 길로 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고교 시절 운명처럼 기타에 빠져 그룹을 결성하고 연주를 하면서 7080 전성기를 누구보다 뜨겁게 보낸 기타리스트. 하지만 돈 없이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위해 결국 야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내일 죽어도 내가 아무런 어떤 그 마음의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그냥 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제 호가 야니인데 그 야니가 들야에 나풀 그릴 짓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판에 펄럭이는 바람이나 들판에 그냥 펄럭이는 나풀 그리는 풀처럼 살다 가기를 원한 거죠. 예. 웰컴, 웰컴.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둘.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 기타부터 꺼내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제자들인데 이제 제자이기 전에 이제는 뭐 그 음악 동료죠. 저와 뭐 평생을 이제 같이 간다 봐야죠. 기타로 연을 맺은 수제자는 보기 드문 자매 기타리스트 샤프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코도 해놨잖아. 그래서 거기서 기타 들어갈 때 감정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오케이. 돼 있잖아. 기타를 가르치고 배우다 음악 동료가 된 세 사람. 여기서부터 달라지. 영화 음악으로 사용할 곡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템포는 여기서부터 원 템포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니까. 오케이. 장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지금 맡은 감독이 김인식 감독이라고 혹시 그 영화가 크랭킹이 되면 녹두장군 영화의 그 뭐 주제곡이라고 하기는 제가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에 걸맞는 어떤 곡을 제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거의 포커스를 두고 만든 곡입니다. 자매 기타리스트에게 김도연 씨는 어떤 선생님일까요? 자기한테 기타를 배울 때는 어떤 돈의 이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처음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진짜 실천하고 사시는 것 같고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연습하세요. 정말 하루도. 지금 손가락 보면 그냥 꼬꼬술처럼 또르르륵 이런 느낌 드는데요. 존경스러워. 정말 기타리스트로서. 저희들 여자 기타리스트가 드문데 저희들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준 것도 정말 덕분이시죠. 그래 정말 감사해요. 경남 함안의 한 공원. 매월 셋째 토요일이면 김도연 씨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그가 이끄는 예술단 꿈앤꾼의 프린지 공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가 창원 용호동에 있는데 그 이제 관사를 도지사들이 안 쓰게 되면서 거기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채우자 해서 저희들이 약 한 18개월 정도 공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함안에서 저희들 몰래 우리 공연을 보고 가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됐죠. 관객 대부분은 주말을 맞아 공원 산책을 나온 주민들. 물론 관람료는 일절 없습니다. 6명을 안 넘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10명을 육박하는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약 2시간 정도 예듬을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관객이 필요치 않고 내 음악을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관객을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잘 갖춰진 공연장 대신 거리나 공원에서 날것의 연주를 고집하는 김도연 씨. 돈이 없어도 연주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김도연 씨의 이런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2016년부터 이어온 프린지 공연에 보내는 호응이 뜨겁습니다. 체육관 같은 실내 시설에서 콘서트 같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어찌 보면 자연하고 음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 들리는 이런 곳에서 음악을 접하니까 또 색다르고 이런 공연이 저희 이런 살고 있는 이런 중소도시에도 아주 자주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중 25일을 공연으로 보내는 김도연 씨가 이번엔 김해로 왔습니다. 시스는 김순효 씨와 함께 찾은 카페. 꿈앤꾼단원의 모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꿈앤꾼은 예술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예술단입니다. 아주 다양한 그 예술인들이 모여 그죠. 화가도 있고 신앙송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또 톱 연주가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재능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보시기에 이렇게 뭐 좀 많이 사가 보이지만 제 친구입니다. 평생을 노래하신 제가 요즘은 우리 김상겸 회장님한테 제가 가객이란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끼로 똘똘 뭉친 꾼들이 모였으니 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객을 찾아다니며 자유롭게 공연을 이어온 단원들은 영호남 문화교류에도 열심인데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뜻이 맞는 이들과 재능을 나누며 사는 보람이 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마음을 상대한테 감사드릴 때 그때 또 즐겁고 모든 것은 제 마음은 제가 스스로 남을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내 삶이 내 자신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 중섭다락을 찾은 김도연 씨.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선 특별한 공연이 열리는데요. 아무나 찾아와 편안하게 즐기면 되는 방바닥 콘서트가 그것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큰 무대, 많은 관객이 있는 데서 공연도 해봤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같이 또 차도 나누고 오늘 음악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게 돼서 제가 격식의 틀을 벗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연주하고 감상하는 자리.
일단은 신발을 벗고 본다는 그 자체가 참 서로서로 내 발을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요 신발 나라 안에 있는 거 보고 참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마실 간 기분. 그래서 또 좋았어요. 온돌 문화에서 착안한 중섭다락 방바닥 콘서트는 중섭다락 김순효 대표와 김도연 씨가 합심해 만든 공연입니다. 꿈엔 꾼 단원은 물론 지역 예술인까지 참여하면서 문화소통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씨는 전국 5개 도시에서 방바닥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방바닥을 가득 채운 사람의 온기와 음악의 위로. 바로 이것이 기타를 놓을 수 없는 이유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기타로 음악을 정리하고 싶은 건 명상음악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현란하지도 않고 음 하나에 마음의 여유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상음악을 하고 싶고 지금 그런 곡들을 사실 작곡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음 하나를 들었을 때 눈을 그냥 감을 수 있는 음악. 그래서 세상을 차단하고 마음속에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죠. 기타를 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품고 산 기타. 기타리스트는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눌 기타를 꿈꿉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